네, 베테랑 정경우 선수 아주 중요했던 임진홍 선수와의 1차전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2-1로 이기면서 오랜만에 개인전 출전해서 본선에 올라온 안천복 선수의 대결인데 사실 과거에는 두 선수가 많이 붙어봤거든요. 네. 이제 새로운 패치된 엔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진 지켜봐야겠네요. 저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이 패치된 엔진 이후에 이 뉴 엔진 이후에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궁금증 분명히 안천복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경우는 그 상황에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경기를 통해 증명했는데 안천복은 어떤지 지금 아직도 많이 물음표가 뜨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노출이 많이 없었던 선수가 이 안천복 선수예요. 사실 피파 이 시리즈 경력도 굉장히 오래된 선수 중 한 명이 안천복 선수인데 네. 이 선수는 과거부터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력에 기복이 없고 공격과 수비 간의 밸런스가 워낙 좋은 선수라서 상대하는 정경호 선수가 굉장히 까다로워할 만한 스타일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는 선수비 후역습의 기본적인 형태를 구축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자, 안천복 선수 특히나 잠시 이 메인 경기에 대해서 좀 떠나 있었는데 EACC를 보면서 불타오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그 장면 좀 예전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복 선수의 과거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아, 이현진 선수의 오랜만의 모습인데요. 2013년 개인전 조별리그 때 작은 첫 대회였죠? 네. 안천복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안천복의 첫 번째 팀전에도 참여를 했었고 개인전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던 안천복이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도 이제 탑 플레이어 베스트 5 안에 항상 드는 선수가 안천복 선수였었습니다. 네. 플레이의 기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만나도 5-5다 혹은 6-4로 앞선다라는 평가를 듣던 선수가 그렇죠. 안천복이거든요. 그 수비력이 상당히 좋았던 선수입니다. 안천복 선수가. 그래서 오늘 공격력이 상당히 화려한 정경훈 선수를 맞아서 더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은데요. 워낙 그 안천복 선수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기량에 비해 하지만 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승리를 얻긴 얻었는데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좀 한정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더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안천복 선수는 공수 간의 밸런스가 좋고 무난무난하면서도 그런 굵직함이 장점인 선수가 맞지만 그것 외에 뭔가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먼저 안천복 선수 프랑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빼놓을 수 없는 포그바, 좀 아쉬운 컨디션 하양세와 함께 출발하네요. 네. 일단 뭐 포그바라든지 그리즈만 이런 선수들이 15시즌에 이 대폭적인 상향을 받았던 탑3 그중 두 명이거든요. 네. 포그바 그리즈만을 활용했었을 때 프랑스 국가대표의 플레이도 달라지는데 일단 포그바의 컨디션이 조금 죽었지만 최전방에 있는 그리즈만의 컨디션은 12시라는 거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그리즈만 선수와 반대쪽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마샬 선수 또한 속도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라서 이런 선수를 활용한 빠른 티키타카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의 QW 로빈스루 패스 이것을 잘 활용하는 안천복 선수의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천복 선수 프랑스를 만나봤고요. 전경훈 선수 지난번 경기에 1승에 이어서 이번에도 첼시로 준비한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네. 자, 그리즈만을 제외하면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안천복 선수에 비해서 전경훈 선수는 디에고 코스타가 일단 좋습니다. 네, 최전방에 있는 코스타 선수 마티치 주마, 쿠르투아까지 각 포지션에 이제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로 이제 배치가 됐는데요. 네. 미켈 선수는 조금 컨디션이 좋지가 않고요. 전체적으로는 스피드가 좀 좋은 그러한 공격 전환을 또 잘 구사하는 이 정경훈 선수인데요. 아자루와 레미 선수, 파투 선수까지요. 그 선수들이 핵심입니다. 자, 중앙백에 위치해 있는 케일이 지난번 경기에서는 완전히 뭐 많은 것들을 좀 막아내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전경훈 선수의 수비 중에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일의 모습들도 있었고 로잉 레미와 디에고 코스타, 에당 아자르, 알렉산더 파투까지 공격수 4명이 상대편 진영에 자리 잡고 있는 전경훈 선수의 모습까지 살펴드려봤습니다. 자, 안천복 선수와 전경훈 선수입니다. 전경훈 선수가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 보여졌다면 과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안천복도 그 쉬었었던 공백에서 뭔가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낼지 D그룹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 전경훈 선수와 안천복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D그룹 경기 전경훈 선수와 안천복입니다. 전경훈 선수는 지난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이 첼시라는 팀에 네. 대한 만족을 굉장히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6카, 뭐 7카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서 첼시 선수들 특히 뭐 아자르라든지 또 레미
윌리안 이런 선수들이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팀이에요. 네. 네, 특히 첼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된 선수에 대한 스피드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그 첼시의 강화된 첼시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을 준비했다고 얘기했던 전경훈 선수인데요. 초반에 짧은 패스에 넘겨받음 속에서 한 번의 끊김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술적인 수치의 영향 때문인지 안천복 선수의 공격 진영이 무한 교차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신 못 차리면 당합니다. 오, 네, 슈팅! 옆쪽으로 빗나가는 그런 모습. 하지만 안천복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네, 일단 좋은 시도였죠. 저렇게 한번 중거리 때리고 시작하면 상대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레미가 좀 처져서 공을 받았습니다. 네, 디에고 코스타와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또 전경훈 선수거든요. 네. 자, 지난 경기를 통해서 전경훈의 경기 흐름을 좀 분석했다고 얘기했던 안천복인데요. 네, 분석가예요.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춰서 플레이도 잘 바꿔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치도 있고요. 자, 중앙으로 한 번 연결했는데 네. 좀 깊었습니다. 네, 코스타가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과감하게 코스타 쪽으로 놓고 그 다음 찬스, 두 번째 세컨 찬스를 봐도 괜찮습니다. 맞춰주야! 왼발로 그대로 한번 때려봤는데요. 네, 바로 이제 저런 것들이 선수들의 플레이에서도 가장 달라진 점이죠. 원래 저기에서는 사실 한번 접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네. 때려주면서 코너킥 찬스를 만드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빠르게 올립니다. 뒤쪽에 헤딩! 아, 머리가 닿았습니다만 수비가 몸으로 걷어내면서 마샬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네, 그리즈만입니다. 길게 그리즈만 빠르죠. 그리즈만 빠르죠. 그리즈만. 그리즈만. 두 명 모두 슈팅. 또 빨라요. 또 빨라요. 또 빨라요. 마샬. 벌써 왔죠. 아, 미켈이죠. 네. 7카로 강화된 미켈. 자, 여기서 그 이후에 수비가 막았습니다만 이번엔 열립니다. 역시 빠르네요. 역시 빠릅니다. 디에고 코스타. 정경훈이죠. 네. 네. 상당히 빠른 역습을 통한 디에고 코스타, 컨디션이 좋은 코스타의 마무리입니다. 아, 역습에 또 다른 빠른 역습으로 대답을 했었던 정경훈 선수. 4-2-4 포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수비를 통해서 상대방의 뒷공간을 노출시키게끔 하는 플레이에 기본 모토가 있는데 그걸 네. 통해서 첫 번째 득점 만들어내는 정경훈 네.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안천복이 만들어냈었던 공격 패턴도 충분히 위험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기적인 스위칭을 또 잘 구사를 하죠. 네. 자, 왼쪽에 에브라가 달려가는데요. 네. 그리고 이 첼시의 수문장인 쿠르투아의 활약, 그리즈만의 슈팅을 코너킥이라든지 그 세컨볼 자체가 상대방 공격수에게 갈만한 정도의 각도 펀칭이 있어야 되는데 네. 좋은 골키퍼라고 불리는 키퍼들은 바로 저런 펀칭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마샬에게 갔던 것은 마샬이 빨라서지 좋지 못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간 건 아니었거든요. 네. 좋은 골키퍼를 써야 되는 이유 크루투아가 보여주네요. 자, 일단 세컨 찬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샬과 또 다른 공격, 그 그리즈만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찬스가 연속해서 날 수 있다는 장면을 우리가 봤거든요. 네. 자, 지금은 페인팅에 속지 않았던 망갈라인데요. 좋은 패스입니다. 잘 찔러줍니다. 그리즈만. 잠시 멈춘 이후에 안천복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올렸을 때. 여기서의 경합은 크루투어가 견딥니다. 네, 주 공격 노출은 역시나 그리즈만인데 정경훈 선수도 그것에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야, 역시 빠른 공격이에요. 자, 여기서 망갈라가 잘 운치를 챘습니다. 네. 포그바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탓인지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달아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태! 강태 안천복! 슈나이델렌과 강태를 교대로 공격 가담에 적용시켰던 이 안천복인데 이번에 강태가 올라와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마치 공격진의 움직임이 3차 함수 그래프처럼 곡선형으로 계속 교차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결국 네. 빈 순간 중거리 그냥 때려버리네요. 맞습니다. 강태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정경훈 선수도 예측하기 힘들었을 거고 공간이 완벽하게 열렸죠. 자, 원래대로 이적 시장이 반영이 됐으면 반대편 파란색 팀에 가 있어야 될 강태인데요. 네. 네. 현친정 팀의 비수를 박았습니다. 아, 그렇지만 침투 정말 기가 막히고 이런 침투의 원동력은 또 팀 성향에도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천복이에요. 멋진 드리블인데요. 멋진 드리블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볼은 여기서 멈춘다. 네. 자, 그리고 짧게 넘겨주는데 전반전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전반전 1-1 팽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천복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전경훈을 하늘을 쳐다보게 만드네요. 네, 정말 잘하네요. 네, 역시 안천복 선수는 저렇게 수비진, 사실 두 명의 수비형 리필더를 두고 플레이했던 정경훈인데 네. 네, 마티치와 미켈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6명, 포백까지 6명의 수비를 교란시키는 움직임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이 나왔었던 장면들 한번 보고 계신데, 자 여기서 이제 경합도 좋았었고 몇 개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포그바의 컨디션은 아쉽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이 충분히 메워주고 있는 안청복의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강태. 상태의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준 안천복 선수의 전반전 마지막 내용이 있었고요. 일단 안천복 선수의 전술 수치가 이 기존의 다른 선수들과는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전술 수치에서 긴 패스와 모험적인 패스로 설정을 했었을 경우 저런 무한 교차가 나오거든요. 네. 그것에 대응해서 정경훈 선수가 뒷공간이 좀 노출이 되고 있어요. 뒷공간을 막으면 바로 또 이선에서 교차를 통해 들어오는 선수에 대한 움직임,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수비가 나와야 됩니다. 뭔가 조금은 뭐 둔하다고 본인이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저럴 때는 이제 전술적 수치를 조정을 해서 약간 지역 방어 형태, 포지션을 영역을 지키는 수비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딸려 나가질 않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을 좀 쫓아가다가 상대편을 쫓아가다가 문제가 생긴 마련인데요. 마샬이 한번 찍어줬는데 아, 그 움직임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선수 수동 컨트롤을 통해서 코너킥 주지 않는 컨트롤 좋았고요. 네. 자, 아, 좋은데요. 패스 지금 들어왔어요. 아자, 아자르인데요. 아자르가 단독! 뒤쪽으로. 마무리! 비앙코 세머리! 대단하네요, 정경훈. 크로스 각도를 정말 잘 봤죠? 끝까지 욕심내지 않고 허를 찌르는 사실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아자르가 거의 뭐 단독이었는데 더 깊게 들어가서 디오코스타의 머리를 보고 크로스를 올리고 그것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크로스를 올리기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뒤쪽에서 들어오는 상황이었었고 안천복 선수 나름 입장에서는 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됐다라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헤딩을 딱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자르의 크로스가 워낙 날카로웠습니다. 사실 이적 시장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첼시가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역시 강화된 수치로는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자르도 그렇고 가속 스피드가 좋습니다. 훈련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정경훈 선수가 그래서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 상대편 진영 압박 계속 이루어집니다. 네, 전술 수치상의 설정 때문에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을 받아주는 숫자가 좀 부족해 보이죠. 전방까지만 가면 굉장히 강력한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안천복 패스 미스가 없어야 돼요. 강태입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서도 위험했었는데 이것을 케일이 막아주면서 아스플리쿠에타가 앞쪽으로 걷어냅니다. 네, 압박 수비 실패하면 팀 성향이 공격적인 안천복이라서 뒷공간 노출 많이 되거든요. 자, 파고드는 것은 몸으로 잘 막았죠. 하지만 깊게 찔러주는 이 움직임은 어떨지 체력이 좀 네. 떨어집니다. 역시 QW를 활용한 로빙 수급 패스를 정경훈 선수가 잘 하기도 합니다만 네. 네, 특히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또 잘 활용합니다. 상대가 라인을 끌고 올라오고요. 레미가 두 번 뛰어올리면서 기회를 한번 잡았죠. 파투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파투 펀칭. 네, 개인기 정경훈 선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선수거든요. 네. 아, 이전에 로잉 레미가 만들어냈었던 두 번의 터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볼이 띄어졌을 때 판정이 공격수에게 좋다 보니까 저런 개인기 유용하죠. 올립니다. 공격하는 패턴이 상당히 이제 뭐 베테랑답게요. 네. 네, 여우가 됐어요, 정경훈 선수. 그렇습니다. 아, 한 번에 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아래쪽 심리전 좋았고요. 야, 반대쪽 그냥 우측으로 연결합니다. 야, 이것도 허를 찌른 사실 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 얼마 없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으로 팀 생애 올리면서 마지막 승부 보는 안천복. 자, 포그바입니다. 자, 오늘 힘을 쓰지 못했었던 폴 포그바. 아, 마티치가 피어치요. 아, 완전한 찬스네요. 알렉산더 파투. 아, 뒤쪽으로 마티치. 오, 이거는 네마냐 마티치가 오른발. 아, 강력한 오른발이었는데요. 야, 오른발이 이게 벗어나나요? 네. 네. 저도 잘하면 늘 수 있었는데 저 정도는. 안타깝네요. 마티치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야, 이 패스 좋네요. 다시 한번 머리. 경기력 너무 좋습니다, 정경훈. 파투. 시간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유 있겠습니다. 중앙으로 연결해 준 거.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로잉 레미. 레미가 레미. 견딥니다. 레미. 올라오겠죠. 순발력이 있어요. 올립니다. 뒤쪽. 하지만 이번에 망갈라가 먼저 머리를 내밀면서 바깥쪽으로 마지막, 공을 밀어냅니다. 마지막 공격인데요. 줄까요? 줄까요? 빨리 가야 됩니다. 주나요? 왼쪽 크리스만. 다시 한번 포그바. 사이렌 들렸습니다. 볼 소유권 아직 잃지 않았어. 포그바. 아, 컨디션 하향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미묘한 패스를 만들어냈습니다. 2대1로 전경훈 선수가 이번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경훈 선수는 2승을 거두면서
이변이 없는 한 네, 토너먼트 진출을 뭐 사실상 거의 확정을 짓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안찬복 선수도 뭐 많은 경기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력만으로 놓고서는 충분히 D그룹에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 패치가 한번 이뤄지면서 포메이션의 다양성과 플레이 패턴상의 다양성이 또 동시에 이뤄졌거든요. 안찬복 선수가 그런 점을 보여주면서 경기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리즈만이라든지 이 마샬 선수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역습이 다음 경기 기대가 됩니다. 오늘 특히 그 공격수 배치 중에서 양쪽으로 좀 공격수를 퍼뜨려 놨었을 때 그 선수들이 빨랐을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펼칠 수 있는지 약간의 그 포메이션의 다름은 있습니다만 오늘 선수들이 보여준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경기를 풀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안천복 선수는 사실 일정 때문에 지난 2주차 경기도 하지 않았고 네. 첫 경기였습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공격 전술이 상당히 유연하고 좋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음 경기가 또 기대가 되는 안천복입니다. 자, 분석적인 장면을 통해서 뭔가 보여줬었던 지난번의 그런 경기들. 이번 시즌에서는 뭐 패스워크를 좀 더 강화하고 등장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패스워크도 보여주었었고 막강한 한계의 축 중에 하나 바로 이 전경훈 선수의 경기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어느 정도 경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경훈 선수가 2승을 찍어냈다는 것 이번 시즌 더 많은 기대치가 전경훈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EACC를 갈 수 있었던 상황만 됐다면 그 우승 멤버가 될 수 있었던 전경훈 선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것을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 조별 예선 시즌2 조별 예선에서 2승을 빨리 기록을 하며 어느 정도 덜어내는 것 같고요. 전경훈 선수의 상위 라운드에서의 기대감도 있고 안천복 선수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첫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회까지 다음 경기에서 엿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패치 이후에 선수들이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 시간이 충분히 좀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오랜만에 돌아온 안천복도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다음 주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도 이 변화된 포메이션과 기존 말고 다른 무기를 꺼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패치 이후에 선수들의 시행착오 단계인데 거의 막바지에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주차에는 워낙 공격력이 좋아서 네. 수비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점이 많았고 두 번째 2주차에는 또 그 부분에 때문에 수비에 너무 신경을 썼던 공격이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공수에서 모두 밸런스들이 조금씩 맞아가는 그런 선수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그룹까지 3주차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최성훈 선수의 활약은 진짜죠? 네. 게다가 아직까지 실점이 하나도 없는 거 요런 게 또 최성훈 선수의 강점으로 보여지고요. 강성훈 선수는 레알마드리드라는 최고의 팀을 가지고 1주차 때 좀 아쉬운 경기력이 나왔었는데 오늘 새로운 포메이션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김승섭을 잘 꺾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보석 선수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리구라는 파리 생제르맹의 수문장에게 많이 막히면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전경훈 선수는 정말 이 경기를 그대로 가져가면 이번 시즌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골드실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강화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최성훈 선수는 7개의 강화권이 생긴 셈입니다. 이거, 네. 전반적으로 이거 선수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마지막엔 거의 골드카드로 그냥 다 갈 수 있을 만한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승점이 같을 때는 골드실 다득점 뭐 이런 순으로 갑니다만 지금 최성훈 선수는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제 강화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옆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 경기까지 했는데 김승섭 선수가 부진한 것 디펜딩 챔피언의 부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거든요. 네. 마지막 경기 상대가 송세윤 선수입니다. 이 송세윤 선수가 A키를 활용해서 세컨볼 찬스를 노리는 슈팅 패턴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김승섭 선수가 또 잘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차 경기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3주차 경기 이후의 선수들의 경기 더 많은 기대를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석 연휴 관계로 한 주는 좀 쉽니다. 그래서 24일입니다.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경기에서는 정말 강성호와 정재영 우리가 이제 한동안은 딩차이롱으로밖에 부를 수 없었던 정재영 선수와의 경기가 C그룹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팬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강성호 선수 또한 그렇거든요.
예, 이런 선수들의 경기 외적, 챔피언십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이 두 선수의 핫 이슈 매치업이 그에 맞는 경기력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김병건 선수가 양진범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부진을 좀 씻어내는 경기력 또한 기대해보시면 재미있는 챔피언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 끝이 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24일 경기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설의 장지현, 한승엽 전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